하이브와 뉴진스가 소속돼 있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걸로 보이는 가운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 현행 주주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 대표 측은 사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신문기일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이달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